뉴스 초대서. 코웨이 시애틀 지점이 물과 공기를 주제로 한 환경 설명회를 11월에도 개최합니다. 이종근 지점장을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근 지점장입니다. 네, 네. 자, 이 환경 설명회 원래 뭐 시애틀이 환경이 좋은 그런 도시긴 하지만 예. 코웨이에서 이렇게 환경 설명회를 계속 열고 계시는데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요? 네, 우선 뭐 저희 코웨이 지점뿐만 아니라 미주 법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코웨이 미주 법인은 지금 미국에서 저희 고객분들과 서비스한 지 10년이 됐고 코웨이 시애틀 지점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저희 코웨이 제품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고객분들께 좀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자 사은하는 자리처럼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애틀 지역이 물과 공기 쪽으로는 사실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선입견과 좀 고정관념에 저희가 조금은 새로운 정보들을 좀 전달해드려서 네.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좋은 결정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11월 행사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요? 네, 저희가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시애틀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 멀기도 하지만 또 가까운 곳이죠. 포틀랜드 오레곤 지역에도 저희가 서비스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9월, 10월 연속으로 했던 행사처럼 이번에도 포틀랜드 지역에도 합니다. 먼저 시애틀 지역에서 하는 거는 저희 코웨이 시애틀 지점이 사우스 센터로 지난 3월 달에 이전을 했거든요. 확장 네. 이전을 했는데 시애틀은 저희가 지점에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포틀랜드 지역은 비버튼에 있는 차이나 제이드라는 식당을 저희가 룸을 빌려가지고 실시합니다. 네. 그건 이제 날짜, 시간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날짜 알려드려야죠. 날짜 중요하죠. 시애틀 지점에서 하는 시애틀 행사는 11월 9일이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요. 포틀랜드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그 설명회 시간으로는 약 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되니까요. 식사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뭐 2시간 이상 좀 넉넉하게 시간을 내고 오셔서 차분하게 들어보시면서 또 정보를 비교하고 확인하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까지 제공이 되는 풀코스 세미나군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11월 9일이 목요일이고요. 네. 오전 10시, 네네. 코웨이 시애틀 지점에서 이제, 열린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네. 사우스센터 쪽에 이전한 코웨이 사무실 못 찾는 분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어디쯤 됩니까? 네. 제일 쉬운 방법은 요즘 다들 스마트폰 쓰고 계시니까요. 구글 맵이 아마 스마트폰에 연결돼 있으실 텐데 그 지도에서 그냥 한국말로 코웨이 시애틀 또는 영어로 코웨이 시애틀 이렇게 찾으시면 바로 찾아주실 수 있고요. 네. 그 주소를 혹시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나도? 네. 네네. 941 인더스트리 드라이브고요. 941 인더스트리 드라이브. 시리네임은 터킬라. 그리고 집코드는 98188. 네. 혹시 주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저희 지점으로 그냥 바로 전화 문의하셔도 되겠죠? 전화번호 안내해 주세요. 253, 네. 253 지역이고요. 네. 220-8005번입니다. 253-220-8005. 네. 종전에 네. 전화, 페더럴웨이 있을 때 전화가 바뀌었나 보죠? 네, 전화번호가 네. 뭐 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전화번호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253-220-8005 네. 220-8005번으로 네.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뭐 네. 구글 서치를 하셔서 네. 한글로 네네. 코웨이나 영어로 코웨이를 찍으시면은 네. 주소를 네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주제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도 저희가 9월, 10월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는 행사 주제로 물과 건강에 관련된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부재, 요즘 영화에도 부재목이 붙죠. 저희 행사 주제도 물과 건강이 주제입니다만 부재목은 수돗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들은 이번에 만든 자료들은 사실 저희 회사에서 물론 여러 가지 편집하고 모은 자료입니다만
사실은 그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내지는 정보기관 내지는 비영리기관의 자료들을 이렇게 저희가 모은 거예요. 네.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자료들이 아니라 사실 객관적인 그냥 팩트 체크 같은 그런 자료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 평가하시는 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혹시 요즘에 많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돗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뉴스에도, 예, 라디오 한국에서 제가 뉴스를 하는, 뉴스 브리핑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수돗물 속에 섞여 있는 이 플라스틱 성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물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이 있다기 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여러분들께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쓰고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예, 저렴하고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나에게 또는 우리 다음 세대의 환경 오염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내가 쓰고 버리는 게 뜻이 아니라 그 오염 물질로 인해서 다시 내가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애틀이 환경이 워낙 좋고 물이 또 유독 깨끗해서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네. 그치고 이번 주제로 수돗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오해와 네. 진실은 어떤 건지요? 예, 첫 번째 가장 심플한 어떤 팩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익숙하신 거는 뭐 나비나 크롬 같은 거죠. 특히 이제 시애틀에서도 근교에 있는 타코마 쪽은 사실 수년 동안 수돗물에서 학교 수돗물에서 나비 성분 납성분들이 검출되면서 학교에서 단순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좀 바로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던 바로 크롬 육가 크롬에 대한 얘기인데요. 육가크롬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수도꼭지 같은 걸 도금한다거나 내지는 자동차 알로일이나 범퍼 같은 데 도금을 해서 이렇게 녹을 나오지 않게 하고 또 이제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작년 2016년부터 미국 50개 주 전체 지역에 수돗물에서 지금 검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뉴스는 주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이네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네 실제로 수돗물을 드시는 여러분 집에 수돗물의 상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도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평균적으로 시애틀 지역도 이 육가 크롬 크롬 육가도 사실 기본적으로 발암 물질이죠. 네, 육가 크롬의 그 성분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 저희 회사 자료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확인해보드릴 수 있는데 건강의 기준치인 보드라인에서 약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두 번 환경 설명을 하면서 고객분들의 반응을 또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그 정도의 중금속이 사실 수돗물에 있는지 내가 몰랐다는 것과 네. 또 하나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서도 오늘 당장 수돗물을 먹고 내가 죽거나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실은 수년 동안 드셔서 이게 이제 중금속이 내 몸에서 축적이 되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건강이 악화되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안타까운 건 사실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려도 시애틀 분들은 반응이 느리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어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들보다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운전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러 가시는 이유도 사실은 돈을 버시는 거겠습니다만 뭔가를 이익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만큼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은 더 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수돗물 그냥 먹기가 이제 겁나네요. 네. 실제로 수돗물 수질 검사하는 환경보호국, 환경감시국 직원들은 물을 안 먹는다는 진실이 있죠. 네. 네. 사실 수돗물이 깨끗하더라도 그 수돗물을 이제 집으로 보내오는 그런 관, 그 관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것이 또 문제기도 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전소장에서 이제 잘 걸러진, 아무래도 필터링은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전하다고 오염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진 물을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걸 텐데, 네. 실제로 여러분 가정이나 내지는 사업체에서 이렇게 직접 드시는 수돗물은 사실은 그물이 그대로 오진 않죠.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배관에서 2차적으로 오염이 생기고 또 그 안에 기생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같이 수돗물로 나오고 또 문제는 이제 뭐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또 하나 선입견인 것 같아요. 정수장에서 만든 물은 깨끗하다는 것도 사실은 고정관념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번에 보내드린 자료에도 보면 이미 수돗물 속에 있는 오염물질은 약 800여 가지 이상이 검출이 됐고요.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정수에서 보내는 거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 속에 뭔가 이물질이 있는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는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더 위험한 건 그 불특정한 물질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을 내 몸에 섭취했을 때 얼마만큼의 내 건강에 나쁜 영향이 있을까라는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수돗물을 섭취하면서 건강이 나빠졌는데 이 원인이 수돗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나는 알지도 못하고 질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눈과 귀를 여시고 이제 뭐 한국 뉴스에서도 라디오 한국에서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해주신답니다만 주류 뉴스들을 이렇게 또 브리핑들을 같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고국 뉴스에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의 환경이 또 시애틀의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눈과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코웨이 시애틀 지점 사우센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 뭐 10시에 가시면 세미나도 네. 이제 들으시고 점심 식사까지 제공하시는데 혹시 뭐 사은품 같은 건 없나요? 네. 네. 안 그래도 또 어렵게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께 뭐 좋은 정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사은 여보세요? 네. 전화가 아마 셀폰이나 잠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화 드리죠. 연락전화는 253-220-8005, 253-220-800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셀폰이 통화가 끊겼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웨이 시애틀 지점 물과 공기를 주제한 환경 설명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